안녕하세요 여러분, 에이사입니다. 제가 전에 제 채널의 마스터모드 15화에서 가장 빠른 말 없는 법이라고 해서 이상적 말스탯 말파밍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, 영상이 40분이나 돼서 너무 길기 때문에 가장 빠른 말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고 생각돼서 짧은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. 이 영상은 하이랄 맵 내부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3마리에 관한 영상입니다. 우선 젤다 야숨내에서 좋은 말이라고 여겨지는 말은 에포나 그리고 백마가 있죠. 하지만 이 말은 분명 단점들이 있습니다. 우선 백마 스탯부터 살펴보시면 체력, 스피드, 스태미나 순으로 4-3-5인데 체력과 스태미나가 많은 반면에 스피드는 3이죠. 그래서 스피드 광인 유저분들은 만족할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. 그리고 전설의 말이라 불리는 에포나는 4-4-4로 스탯 자체는 굉장히 균형 잡혀 있지만, 그리고 얌전한 성격도 너무 좋죠. 그래도 아미보에서 얻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아미보를 구입하는데 부담이 되기도 하고, 또 전설의 말이기 때문에 DLC 아이템이 고대 마구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. 고대 마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, 고대 안장은 맵 어디서든 말을 텔레포트 시킬 수 있고, 고대 고삐는 스포 횟수를 2회 추가해주기 때문에 엄청난 OP 아이템인데 이걸 쓸 수 없다면 에포나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? 그래서 이 백마나 에포나보다 좋은 말을 찾으러 가봅시다. 이곳에 있습니다. 라브라 언덕. 이곳으로 오시면 되거든요. 네, 지금 맵이 다 안 열려서 조금 보시기 힘들 텐데, 밑에 위에 헤브라 타워가 있고, 여기 구릉의 탑이 있어요. 밑에. 우선 저희는 여기로 어필을 해주겠습니다. 제가 아까 여기 언덕, 라브라 언덕에서 얻을 수 있는 말이 좋다고 한 이유가, 걔네 스탯이 어떻게 되냐면요, 445 랑 535 그리고 253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말의 기준은 우선은 체력은 1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. 2 이상이면은 그렇게 많이 죽을 일은 없는 것 같고, 제가 아무래도 에포나를 타다 보니까 스피드는 4 이상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스태미나는 많을수록 좋지만, 사실 스태미나가 중요한 건데, 저는 지금 고대의 고삐를 얻었기 때문에 스포 2회를 추가한다면 저는 스태미나가 3개만 있어도 괜찮거든요. 그래서 저는 253짜리 말을 잡으러 가겠습니다. 이 세 스탯을 보시고 원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최대 3번만 잡으시면 됩니다. 간혹 한 마리만 여러 번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순서대로 3마리 다 잡으시면 원하는 말이 결국 나옵니다. 그리고 세이브 로드를 하시면 말 색깔이 바뀌니까 원하는 말 색깔이 있으실 경우 노가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235 말이 필요했는데 바로 잡았네요. 언덕에서 보이는 곳에 마구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으로 가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젤다 야숨내에서 가장 빠른 말, 가장 좋은 말을 파밍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마스터 모드에서 봬요. 안녕!